무시무시한 상어. 앗, 상어다. 상어가 나타났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상어는 바다의 육식동물이에요. 상어의 조상은 공룡보다 훨씬 더 먼저인 4억 년 전에 살았지요. 상어가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 날렵한 몸놀림으로 사냥을 할 때면 그 어떤 바다 물고기도 꼼짝 못한답니다. 하지만 상어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에 사는 상어 400여 종 가운데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는 27종밖에 안 되니까요. 무서운 이빨 좀 봐요. 푸른 바닷속을 돌아다니던 상어가 배가 고파졌어요. 앗, 저기 저녁거리가 있네. 먹이를 발견한 상어는 날쌔게 헤엄쳐서 먹이에게 다가가지요. 이 날카로운 이빨로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상어 이빨은 끝이 뾰족하며 톱니 모양으로 나 있어요. 게다가 턱의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수많은 이빨이 줄지어 있답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이빨이 부러지거나 빠지면 바로 뒷줄의 이빨이 앞으로 나오지요. 이렇게 상어가 평생 동안 쓰는 이빨이 많게는 2에서 3만 개쯤 된다고 해요. 상어는 먹이를 잡아채면 먹이의 몸속에 이빨을 깊숙이 박아넣고 강한 턱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단번에 잘라내지요. 내가 좋아하는 먹이는 커다란 다랑어, 오징어, 문어 같은 동물이에요. 한마디로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을 잡아먹지요. 빠르게 헤엄쳐요. 상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엇과 닮았나요? 맞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모습이 비슷해요. 상어는 몸이 유선형이라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또 상어의 몸은 물렁뼈로 이루어졌어요. 물렁뼈는 무척 가볍고 부드러워서 헤엄치기 좋고 방향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상어는 물속에서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랍니다. 훌륭한 지느러미들. 다른 물고기들처럼 상어에게도 지느러미가 있어요. 상어의 지느러미는 헤엄을 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상어가 헤엄칠 때 종종 물 밖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등 지느러미예요. 상어는 등 지느러미로 몸을 재빨리 뒤집거나 방향을 바꾸어요. 비행기의 뒷부분에 달린 방향키와 역할이 비슷하지요. 또 상어가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것은 크고 힘센 꼬리 지느러미 덕분이에요. 가슴 지느러미는 갑자기 멈출 때나 위로 떠오를 때 쓰이며 몸의 중심을 잡도록 도와준답니다. 온몸이 안테나예요. 사냥을 할 때 먹잇감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일은 무척 중요해요. 상어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요. 또 수백 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듣지요. 상어는 콧구멍으로 냄새도 잘 맡는데 특히 피 냄새를 잘 맡아요. 넓은 수영장에 단 한 방울의 피가 떨어져도 금세 냄새를 맡고 달려들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지요. 그리고 상어의 몸 양옆에는 옆줄이 하나씩 있어요. 이 옆줄로는 멀리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까지 알아낼 수 있지요. 또 상어 가운데에는 눈에 막이 있는 것도 있어요. 상어는 먹이를 사냥할 때 눈을 막으로 덮어 보호한답니다.
상어의 머리 앞쪽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로렌치니 기관으로는 동물에게서 나오는 아주 약한 전류를 느낄 수 있어요. 상어는 이 기관으로 어둠 속이나 모래 밑에 있는 먹이를 찾는답니다. 로렌치니 기관 덕분에 먹이를 찾기 쉬워요. 그런데 전류가 너무 약해서 먹이가 가까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답니다. 상어의 알. 상어는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컷 상어는 암컷 상어를 만나려고 멀리까지 헤엄쳐서 가요. 암컷 상어를 만난 수컷 상어는 암컷 상어의 가슴 지느러미를 물어 자기 쪽으로 당기기도 하지요. 이리 와요. 나와 결혼합시다. 수컷 상어가 이빨로 물었을 때 암컷 상어가 다치면 어떡하느냐고요? 걱정 마세요. 암컷의 피부는 수컷보다 두꺼워서 다칠 염려가 없답니다. 짝짓기가 끝나고 나면 암컷 상어는 새끼를 낳아요. 상어가 새끼를 낳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알을 낳는 상어가 있어요. 이것을 난생이라고 해요. 상어는 바다 밑에 물풀이나 바위 틈에 알을 낳아요. 상어의 알은 끈이 달린 지갑처럼 생긴 것도 있고, 나사 송곳처럼 생긴 것도 있지요. 상어의 알껍데기는 몹시 단단해서 알을 잘 보호해줘요. 그리고 끝부분에 끈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물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답니다. 새끼가 나와요. 상어가 알을 낳은 지 6에서 12개월쯤 지나면 새끼 상어가 알에서 나와요. 새끼 상어는 나오자마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상어 가운데에는 새끼를 낳는 것도 있어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먼저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알을 깨고 나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난태생이라고 해요. 난태생인 경우에 어미 상어는 무려 22에서 24개월 동안이나 새끼를 뱃속에서 키워요. 뱃속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내보내야 안심이 된다니까요. 어미 상어는 알을 5에서 20개쯤 뱃속에 낳아요.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은 서로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잔인하다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인걸요? 이럴 때에는 새끼 상어들 가운데 단두 마리만 바깥 세상에 나오지요. 씩씩한 새끼 상어. 상어가 새끼를 낳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탯줄을 통해 어미에게서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 자란 뒤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태생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나 고래 같은 포유류가 태어나는 방법과 비슷하지요? 태생인 경우는 짝짓기가 끝나고 8에서 12개월 뒤에 새끼가 태어나요. 새끼 상어는 어미 몸에서 빠져나와 잠시 쉰뒤 스스로 탯줄을 끊고 바닷속으로 헤엄쳐가요.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씩씩하지요? 새끼 상어는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새끼 상어는 다른 물고기의 새끼들보다 덩치도 크고 강해요. 그래서 적의 위협을 적게 받는 편이지요. 어리지만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는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새끼 상어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답니다. 모두 상어예요. 귀상어. 상어 무리 가운데 귀상어와 톱상어는
재미있게 생겼어요. 귀상어는 머리 양쪽이 망치처럼 생겼는데 무리지어 사냥을 해요. 매우 사나워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지요. 귀상어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상어랍니다. 톱상어. 톱상어는 주둥이가 길고 납작하며 그 주위에 날카로운 이빨이 길게 한 줄로 늘어서 있어 톱처럼 보인답니다. 톱상어는 기다란 입으로 진흙을 파헤쳐 먹이를 찾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상어랍니다.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상어 가운데 몸집이 가장 커요. 몸 길이는 12에서 15m이며 몸무게는 15톤 정도 된답니다. 하지만 커다란 덩치에 비해 성질이 매우 온순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해양쇼에서 잠수부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고래상어의 몸은 흑청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온몸에 흰 점과 옅은 줄무늬가 있어요. 고래상어의 먹이는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 오징어 같은 것들인데 물과 함께 먹이를 빨아들여 먹어요.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먹이들이지만 먹는 양은 어마어마하답니다. 고래상어는 한꺼번에 많은 먹이를 빨아들이기 위해 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리지요. 물과 함께 먹이를 빨아들인 뒤 물은 아가미 구멍으로 내보내요. 아가미 안쪽에는 스펀지처럼 생긴 막이 있어서 물은 내보내고 먹이는 걸러서 먹을 수 있어요. 고래상어 또한 다른 상어들처럼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로 정해져 함부로 잡아들이지 못한답니다. 배 밑에 찰싹 빨판 상어. 상어나 고래, 가오리, 바다거북의 배에 찰싹 붙어다니는 작은 물고기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물고기가 바로 빨판 상어예요. 빨판 상어는 상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상어무리는 아니랍니다. 빨판 상어는 큰 물고기의 몸에 붙어서 살아요. 그 덕분에 애써 헤엄치지 않아도 먼 곳까지 갈 수 있지요. 또 큰 물고기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힘들게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된답니다. 빨판 상어는 머리 위에 납작한 타원형의 판이 있는데 이 판에는 잘 달라붙을 수 있게 해주는 빨판이 24개가 있어요. 이 빨판을 상어나 고래의 배에 붙이고 다니지요. 빨판 상어는 만약 자기가 붙어 다니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거나 잡혔을 때는 얼른 빨판을 떼고 달아나요. 빨판은 앞으로 밀면 떨어지지만 뒤로 밀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사는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냥꾼 범고래. 바다의 최고 사냥꾼이 상어라고 하면 조금 섭섭해할 동물이 있어요. 바로 범고래랍니다. 범고래는 돌고래 무리에 속하며 전 세계 바다에 살아요. 몸 길이가 7에서 10m쯤이고 몸무게는 6에서 8톤이나 나가지요. 등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이어서 흰줄박이 돌고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범고래는 오징어나 물고기뿐만 아니라 돌고래, 물개, 바다새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먹어요. 또 무리를 지어 큰 고래를 공격하는 무서운 사냥꾼이랍니다. 하지만
난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좋아서 잘 길들이면 재주를 부리기도 하지요. 범고래는 여러 해양쇼에서 멋진 뛰어오르기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범고래는 우두머리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그리고 새끼들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